저희가 이제 치료법 좀 구체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오다리나 뭐 이렇게 X다리라고 흔하게 좀 부르죠. 이렇게 휜다리 형태의 다리가 좀 나타난다라고 하던데, 휜다리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서로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과 다리가 휘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이 닳아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연골이 닳아진 만큼 그 부분은 조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면은 그쪽은 낮아지고 반대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다리의 전체적인 균형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쪽에 사진 세 장을 보시면 그 세 장 중에 가장 왼쪽 사진은 다리가 젓가락처럼 이제 반듯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듯한 정렬이다라고 해서 중립 정렬이라고 하고, 가장 오른쪽 사진은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무릎 사이가 좀 벌어지는 이제 오자다리이고 저거를 내반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무릎이 좀 붙은 X자 다리인데 저거는 외반이라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O자 다리의 경우에는 다리가 바깥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릎의 바깥쪽보다는 무릎의 안쪽으로 체중이 좀 많이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O자 다리인데 무릎의 내측에, 이제 가랑이 쪽이죠, 가랑이 쪽에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가랑이 쪽에 내측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측 관절염에 의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절염이 있으시다 환자분이, 네,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절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오다리 내지는 X자 다리가 없는지 다리의 전체적인 정렬을 확인하는 엑스레이 촬영도 꼭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휘어있는 그 휜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휜다리를 치료하는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위경골절골술. 네, 근위경골절골술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어떤 시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면은, 네,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제 발음도 어렵네요. 네, 직관적으로 이제 알아듣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로는 오다리 교정 수술, 오다리 교정 네, 수술, 휜다리 교정 수술, 휜다리를 반드시 펴준다, 네, 오다리 펴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수술인데, 관절염이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는 없고 무릎 안쪽, 무릎 내측에만 국한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그 관절염이 또 비교적 심하지 않고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좀 있으시더라도 뭐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무릎이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설명드린 O자 다리가 동반된 경우, 그랬을 때는 이 O자 다리를 조금 교정해서, 네, 무릎 내측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무릎 외측으로, 그러니까 아직 연골이 상하지 않은 비교적 멀쩡한 부위로, 네, 옮겨주면은 내측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가 외측으로 옮겨지면서 망가진 내측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덜 쓰고 멀쩡한 외측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통증도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내측이 망가지는 속도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수술입니다. 네. 근데 이거 휜다리 교정 수술 하기 전에 혹시 이제 휘어있는 분들이 그 근육 운동 같은 거 해서 좀 근육을 단련하거나 이런 걸로는 어렵나요? 맞습니다. 이제 그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환자분은 다리가 조금 휘었기 때문에, 네, 오다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교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수술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전까지는 이제 휜다리 교정이라는 거를 물리치료, 네, 도수치료 내지는 뭐 그 외에 뭐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네, 간단한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뼈를 교정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큰 수술인지 이해하기 조금 힘드신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휜다리를 교정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하는 좀 이제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휜다리를 교정을 하려면은 뼈 자체를 교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교정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 않다. 맞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냥 미용적으로 외부에서 다리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내지는 미용적으로 교정이 된 듯한 느낌은 있겠지만은 실제로 골격 자체가 뼈 모양 자체가 오다리가 이제 교정되는 것은 이제 뼈 골격 자체를 저희가 절골술로 뼈를 자르는 수술로 교정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어떻게 뭐 발달을 시키고 어떤 뭐 근육의 움직임 이런 걸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먼저 있지 않을까요? 하고 좀 뭐 시도를 해보실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근위 경골 절골술 이제 휜다리 교정술로 어떻게 그 좀 무릎 좋아졌는지 사진과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6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왼쪽 무릎이 아프신 지 수개월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하셨는데 별로 호전이 없으셨고 무릎 내측에 주로 통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다음 장을 보시면은 그 왼쪽 무릎 내측에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진 초기 관절염 소견이 있으셨고 다리 전체적으로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경도의 내반슬 그러니까 약간 O자 다리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했고 MRI 상에서는 관절 연골이 좀 닳아진 퇴행성 관절염 소견과 연골도 뒤쪽 부분 일부가 파열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바깥쪽 연골판이라든지 바깥쪽 연골은 이제 멀쩡한 전형적으로 내측만 닳아진 내측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내시경을 시행을 했고 내측 부분에 역시 연골이 닳아진 소견을 보여서 뼈에다가 저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미세 천공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하였고 이렇게 뼈에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은 뼈 내부에서 이제 골수에서 그 줄기세포라고 저희가 부르죠.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줄기세포가 조금 흘러나오면서 그중에 줄기세포 중 일부가 연골세포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골로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술식을 같이 시행해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다리 전체 정렬을 좀 반듯하게보다는 약간 X자로 바꿔서 내측보다 외측을 더 많이 쓸 수 있게 외측으로 체중을 지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오다리 교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오다리 교정술을 하면서 미세 천공술을 하게 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자체적인 줄기세포가 흘러나와서 재생을 시켜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는 줄기세포를 좀 외부에서만 넣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자체적으로도 재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또 관절염이 호전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치료들에도 이런 치료들을 다 받으셨는데도 또 휜다리에는 또 교정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제 조금 또 아쉽지만 결단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단계는 어떤 시술인가요? 관절염이 점점 진행함에 따라서 질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통증도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절염이 이제 중증으로 진행하면 통증의 강도 자체도 심해지고 통증의 지속 시간도 좀 길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또한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안 굽혀지고 환자분이 이제 오금이 땅바닥에 잘 닿지 않고 이제 발 무릎을 굽혔을 때 발 뒤꿈치가 이제 허벅지에 닿지 않는다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무릎이 다 안 펴지고 다 안 굽혀지는 것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시고요. 눈으로 봤을 때 무릎이 많이 벌어지거나 오다리가 심해지거나 무릎 여기저기가 좀 튀어나오는 관절의 변형이 또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결국에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어디를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고 무릎이 아프니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지 이제 무릎 통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곳이 아파서 활동이 다 가능한데 몸이 아파도 이제 우울하고 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사실 이제 무릎이 아파버리면 다른 데를 걸어 다니시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어디 좀 못 다니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정신까지 좀 우울함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치료를 하나요? 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관절염이 심하다 그러면은 역시 인공관절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 즉 영상 검사 상으로 관절염이 이제 굉장히 심한 중증의 퇴행성 관절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대부분은 이제 통증이 되겠죠. 통증도 심하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환자분의 연령도 어느 정도 50대 이상 이제 되셨다라고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네. 저희가 객관적인 영상 검사상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별로 심하지 않거나 내지는 관절염은 검사상 심한데 환자분이 별로 아프지 않으시다.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으시다. 이제 네.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은 아니면은 또 환자분이 너무 젊으시다. 그러신 경우에는 인공관절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인공관절 외에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네.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인공관절 전치 환술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고민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의 고민 먼저 한번 듣고 갈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네. 제가 무릎이, 네. 아픈 지가 몇 년 됐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제, 전에는 그냥 조금 가끔 이렇게 아팠는데, 네. 요즘에는요, 걷는 게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이랬을 때도 조심히 일어서야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걷다 보면 발목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 발목까지 아프시고. 어머니 네.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병원 치료는 따로 아직은 안 해봤어요. 사진은 혹시 찍어보셨어요? 네, 사진은 찍어봤거든요. 병원에서는 혹시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 나이에 뭐 맞게 심하지는 않은데, 뭐 치료 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어머니 혹시 지금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1입니다. 아, 네.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네네. 예전에는 네. 통증이 좀 빈번하지 않다가 지금은 좀 앉았다 네. 섰다도 힘드시고 네네. 또 네. 이렇게 좀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이럴 때도 좀 네. 힘드시고 네. 한데 발목까지도 네.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직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 분인데. 네. 일단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셨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으신 나이에 비해서 네, 네. 심하지 않으신 네. 소견을 들으셨다고 하시면은 일단 관절염 네. 자체가 영상 검사상은 엑스레이 상에서는 심하지 않은 걸로 이제 저희가 추측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에 엑스레이 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증을 계속 네. 느끼시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네, 네, 저도 네.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게 되는 소견 중 하나인데 실제로 네.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연골이 닳아지면서 그 네. 연골이 닳아지면은 뼈와 뼈 사이에 간격이 좁아지는 게 엑스레이상 보이는 경우가 네.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연골이 충분하게 네. 많이 닳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레이상에서는 네.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엑스레이상은 비록 정상일지라도 어머님이 네. 아파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진찰 소견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에 네. 근거해가지고 퇴행성 네.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네.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네.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연골이 닳아지는 퇴행성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 이제 반월상 연골판이 망가진 경우, 찢어진 경우에도 지금과 같은 네. 형태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연골판 파열의 경우에는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MRI 등의 이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연골판 네. 파열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만약에 지금 바로 MRI 검사를 받으시는 게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여건이 되신다면 가장 추천하는 네. 방법이지만은 네. MRI요? 상황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만약에 네. 일단은 치료를 먼저 해보고 증상 호전 네.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으시겠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소염제를 네. 조금 복용하시고 이전에 네. 치료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네. 저희가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연골주사 네. 치료부터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저에게 내원하셨을 때도 그렇게 권유를 네.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연골주사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지만 지금 증상들을 들어봤을 때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먼저 의심이 되고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에 파열이 또 의심이 되기 때문에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MRI 촬영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내려보는 게 먼저다라고 하셨고 혹시 지금 MRI를 좀 촬영하기에는 여건이 좀 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소염제 복용과 또 연골 주사를 좀 먼저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78세 45년생이거든요. 네. 네, 그냥 운동해서 살고 있는데요. 네. 오자 다리여서 네. 그 오자 다리를 고칠 수 있나? 그것 때문에요. 지금 어머님 좀 통증이 있으세요? 걸어 다니실 때? 통증도 없고 줌바 댄스도 하는 상태예요. 아, 지금 딱히 통증은 없으시네요. 근데 이 오자 다리를 좀 교정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연세가 78세시고 통증은 네. 없으신데 이제 미용적 목적으로 오자다리를 고치고 싶으시다시는 거죠? 네네. 네, 일단은 그 어머님이 실제로 그 네. 무릎 상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절염의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관절염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그 상태를 보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네네. 어머님 정도 연세에서 오자다리를 네. 교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사실상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1차적인 목적은 퇴행성 네. 관절염이 있으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교정하면서 그와 네. 동시에 이제 부차적으로 오자다리도 같이 네. 교정하는 것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 통증은 없으신데 네. 네. 오히려 오자다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네. 이제 저희가 인공관절을 시행하게 되는 게 되겠죠. 만약에 인공관절을 하시게 된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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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시행하지는 않지만은 충분히 네.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절염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면은 네. 그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라 인공관절이 네. 아니라 관절 부분이 아니라 그 네. 위쪽 허벅지 뼈나 아니면은 네. 아래쪽 정강이 뼈에서 네. 저희가 뼈를 조금 이제 모양을 잘라서 이제 네. 그 뼈 부분을 교정해서 이제 다리를 펴주는 수술도 역시 가능합니다. 즉 관절 부분을 건들지 않고도 이제 오다리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네. 이제 오자다리의 변형 정도가 뭐 조금이냐 뭐 중간이냐 뭐 심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네. 부위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정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네. 네. 인공관절 즉 관절 부분에서 교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절 네. 부분이 아니라 허벅지나 네. 이제 정강이 부분에서 결정을 할지 즉 어떤 수술을 통해서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일반적으로 네. 그런 수술들을 시행할 때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네. 통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그 통증을 네.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에 따른 이제 고통과 재활을
감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 미용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수술 전후에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이제 환자분과 이제 실제로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7세에 지금 무릎이 통증이 없으신 거는 너무도 좀 축복을 받으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자 다리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운동으로 버텨오신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우선은 오자다리 교정이 가능은 하지만 이게 이제 관절을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 허벅지뼈를 통해서 할 건지 뭐 이런 방법들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치료를 받는 걸 좀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통화 속에서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에 관심은 있으시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호전된 좀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무릎이 아프신 지 꽤 오래되셨습니다. 한 10년 되셨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이제 아파서 평지를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이제 근데 오른쪽은 많이 아프신데 왼쪽은 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연골주사 많이 하셨는데 별로 효과는 없으셨고요.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 소견을 보시면은 뭐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사실 엑스레이를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 네. 양쪽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객관적인 영상 소견으로는 똑같이 말기 관절염인데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양쪽이 큰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양쪽 다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아픈 쪽만 해야 될지. 근데 실제로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는 왼쪽은 별로 불편한 게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왼쪽은 그냥 좀 두고 보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왼쪽도 향후에 언제든지 이제 통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이제 그런 말씀은 드려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른쪽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이제 엑스레이 소견상으로 봤을 때는 두 다리 다 동일하게 지금 말기 관절염이었지만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왼쪽만 내가 너무 아프다 하셨기 때문에 왼쪽만 먼저 좀 시행을 하셨다. 오른쪽만 먼저 시행을 하셨다라는 그런 후기를 좀 저희가 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7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한 20년, 굉장히 오래되셨습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남자분들이 특히 오래 참으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참으시는 것보다는 병원에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가기가 좀 뭔가 힘드신가요? 참으시는 거는 여자분들이 더 잘 참으시는 것 같은데요. 병원에는 남자분들이 좀 더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역시 평지도 걷기 힘드시다고 하시는 는데요. 주사도 많이 맞으셨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역시 양쪽 연골 관절 간격이 다 소실되신 상태시고 다리 전체에 찍어놓은 엑스레이를 보면은 오다리가 굉장히 심하신 편이십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도 많이 원하셨고 당연히 통증도 많이 심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신 상태셨고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셨습니다. 이분은 양쪽을 동시에 수술을 한날 한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시기도 했고 환자분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많이 좀 짧아지고 이제 내과적인 이제 수술 후 관리도 많이 발달해서 수술 전후로 이제 환자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지병이 있으시지 않으면은 있으시지 않는 한 양쪽 무릎을 동시에 수술하는 것도 크게 부담 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니까 고다치신 것 같은데 오다리 교정술도 같이 하신 건가요?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서 이제 뼈를 어느 정도 절제할지 내지는 무릎 주변에 인대 균형을 어떻게 맞춰줄지 그런 거를 계획하면서 오다리도 같이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떤 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시기별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주의 내지는 유의해야 될 점들이요.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꺾기라고 많이들 부르시는 무릎 펴는 것과 이제 구부리는 이제 가동 범위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무릎이 많이 붓지 않도록 부종을 관리하고, 이제 다시 무릎이 아프시기 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도록 보행 재활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약해졌던 근력을 다시 회복을 하고, 걷기나 실내 자전거뿐 아니라 원래 뭐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그런 스포츠를 즐기셨다면은 원래 하시던 것처럼 다시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는 건 역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뼈가 좀 약하시다 그러시면은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낙상 및 낙상 및 그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고 및 방지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점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